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해볼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는 그렇게 이 곡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회자되지는 않은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아마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이 곡을, 이 비디오를 사랑하게 되실 거고 아마 이 비디오가 조용하면서도 천천히 조회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티스트는 제가 500여 개가 넘는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오면서도 정말 특별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예요. 이분이 힙합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연예인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벤자민 바르니라는 아티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2월 11일 날 업로드 된 타이티라는 뮤직비디오가 있고 피처링에 민트라 A라는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들어왔던 태국 힙합의 결과도 좀 다릅니다.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거는 맞지만 좀 지향하는 점들이 달라요. 뭐 트랩, 붐뱁 뭐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좀 뭔가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있으며 재즈한 느낌도 풍기는 곡인데 저는 이거를 지난달에 우연하게 들었다가 너무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곡 제목을. 그러다가 일부 구독자분들이 뭐 자주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건 아니지만 잊을만하면 한 번씩 구독자분들이 이 곡을 봐달라라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가사도 영어 가사인데다가 가사가 되게 좋아요. 뭔가 남자가 잘못이 있어서 여자와 뭔가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지만 다시 너를 여자친구가 되기 전 내 감정으로 돌아가서 너를 처음부터 다시 알고 싶다. 너의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취향은 무엇인지 그거를 되게 담백하게 이어나가고 칠한 바이브로 표현을 하니까 그게 저는 존나 멋있는 거예요. 곡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자체도 뭔가 영화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음악들은 많이 소개를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도록 하죠. 벤자민 바르니의 타이티 피처링 민트라 T 민트라 A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지금 시간은 자정 0시 47분입니다. 이 0시 47분에 이런 인트로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그것도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이 밤에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오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가 요즘 느낌이 아니죠. 저는 근데 이런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굳이 스타일을 얘기하자면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어떤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시카고 뭐 오케이 플레이어 더 루츠 커먼 이런 아티스트들한테서 느낄 수 있었던 음악이기도 하면서 뉴욕의 재즈 힙합 트리오였던 어 트라이브 콜 캐스트 같은 재즈한 그런 바이브들이 섞이면서 아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굉장히 멋스러운 바이브예요. 재즈한 느낌. 아 난 이걸 굉장히 좋아하지. Just wanna say sorry for what I've done. I'm real real sorry. You don't have to worry. I mean you know how I'm. 뭔가 랩을 뱉을 때 진짜 그녀에게 잘못을 내가 잘못했어라고 진짜 말하는 것처럼 랩을 뱉으니까 더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 You're tasting cuisine all the way down to your books. You're tasting movies, yeah, you've got me hooked. You're tasting cold bullshit, you've got me booked. I just want a chance to get to know you again. 오! 스네어 드럼 사라지고 아카펠라 같은 파트에서 바이브가 더 좋은 것 같아. It's slow, I just wanna be friends. 아, 야, 이거 진짜 미친 곡인데.
와, 이 여자분 목소리 어쩔 거야. 순간 에리카 받은 줄 알았잖아. 이거 여러분 소울 그 자체입니다. 소울이에요. 저는 이 래퍼가 그냥 제가 외국인 입장에서 느끼기에 랩을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랩을 잘하지 않아도 이 곡의 어떤 자신의 감정에 맞춰서 좋은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래퍼는 좋은 래퍼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 래퍼처럼 뭔가 기술적인 기교나 이런 건 없지만 진짜 가사의 의미를 그대로 연기를 하잖아, 랩을 통해서. 아, 이, 저는 이런 거는 진짜 칭찬해 주고 싶어. 야. 그리고 저는 이 벤자민 바라니의 랩하는 느낌 자체가 제가 예전에 음악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어릴 때 저와 함께 이제 알고 지내던 동료가, 음악적 동료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캐나다에서 왔는데 그 친구의 랩하는 바이빙이나 어떤 그런 세계관이나 이런 느낌이 진짜 뭐 타이트한 느낌보다 칠한 바이브가 굉장히 강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랩할 때의 바이브랑 똑같아, 이 친구가. 아, 야, 이거지. 재즈한 바이브? 뭐 재즈 힙합이라고 해도 저는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바이브들이 가져다주는 그 매력은 진짜 커요. 특히나 이런 바이브에서 어울리는 가사들은 바로 도시와 어떤 여자와의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뭔가 부끄럽지 않고 세련되게 표현하니까 나는 이런 느낌의 음악을 좋아했어. 그 뮤직비디오 자체도 영화 같아. 아, 민트라이? 이분 목소리가 그냥 소울이에요, 소울. 나 이런 거 좋아. 약간 로파이 하면서 칠한 트랩으로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아오! 오스쿨 바이브와 요즘의 느낌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결하면서 곡이 이렇게 전환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 야, 나 이분들이 너무 궁금하다. 와, 어떻게 이런 미친 바이브를 표현하지? 제가 이래서 태국에 정말 멋있는 예술가, 멋있는 뮤지션들이 많다고 생각한 게 이런 거예요. 진짜 한국에서 느껴볼 수 없는 미친 바이브가, 미친 바이브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미국인가? 하는 착각을 들게 만들게 한다니까요. 와, 이 곡에는 딱 두 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재즈와 소울이에요. 여러분들 재즈와 소울이 만나면 엄청난 뭐 어그레시브한 그런 음악은 절대 나올 수는 없겠지만 부드러운 와인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금요일 밤을 가장 멋있게 보낼 수 있게 만드는 음악이 바로 이런 음악이에요. 아, 이건 진짜 저한테 있어서는 이 곡은 진짜 미친 음악이에요. 뭐 제가 래퍼들의 어떤 음악 들을 때마다 미쳤다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진짜 다른 의미로 미쳤어. 진짜로 귀로서도 들었지만 가슴으로서도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음악들이 유행했을 때 즐겨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OK 플레이어를 좋아하고 ATCQ를 좋아하고 에리카 바드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아, 이런 곡은 뭐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2021년 고작 3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제가 석 달 동안 들었던 음악 중에 최고였어요. 최고였어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커쿵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